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 아이고 걱정이 너무 많으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알려드릴 건데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냉장고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과연 박미경 한의사가 추천하는 뼈 건강 맞춤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귤이에요. 겨울을 상징하는 대표 과일 귤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귤이 뼈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나는 그런 소린 처음 들어보네.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골다공증 완화를 위한 맞춤 식재료 귤.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귤은 각종 무기질과 섬유질, 헤스페리딘 등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보통 뼈 건강하면 멸치나 우유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귤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귤에는 비타민C만 풍부한 게 아니라 베타크립토산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귤에 베타크립토산틴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오렌지의 45배, 또 레몬의 16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귤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개선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어머니, 귤을 어떻게 드세요? 그냥 귤 껍질 까서 그냥 먹죠. 어머니, 그럼 그동안 귤을 잘못 드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귤을 잘못 먹고 있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크립토산틴 성분은 알맹이보다는 껍질에 약 5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하는 약재로 써왔어요. 그 정도로 효능이 좋은 거예요. 귤 껍질째 어떻게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귤을 껍질째로 잘 드실 수 있는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네.